한편 2010년에 김정남이 아버지 김정일에게 보낸 편지 내용 알려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출력물로 정리해봤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2010년 김정남이 김정일에게 팩스로 보낸 것으로 알려진 편지 내용인데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빠 정은이가 후계자에 대한 과잉 충성 때문인지 후계자의 지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가안전보위부 것들이 얼마 전 저와 저희 가족과 연관 있는 사람이면 모조리 살생부에 올려 잡아갔다. 이렇게 아버지에게 편지했습니다. 최근 부상하고 있는 수양대군께서도 여기서의 수양대군은 당시에 생존했던 장성태. 이러한 상황이 초래되지 않도록 약속했는데 다 잊어버린 듯하다. 저는 빠빠의 아들로 태어났을 뿐 혁명 위협을 계승할 후계자 반열에 서본 적이 없다. 자질부적과 자유분방하고 방종스러운 생활습관으로 심려를 끼쳐드리고 엄청난 사고도 많이 저질렀다. 뭔가 반성하는 듯한 모습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요. 이 맥락을 보면 지금까지 이제 보도됐던 거하고 이제 같은 맥락인데 이른바 2009년에 우암각 사건이라는 우암각 거 사건. 이제 이후에 벌어지는데 생각보다 조금 의심스러운 게 있어요. 이 편지의 신빙성에 대해서 한 두 가지 대목인데 빠빠 이건 이제 김정남 씨가 이제 아주 어렸을 적에 귀여움을 받을 때 애칭으로 불렀던 그 이야기인데 나이가 많이 돼가지고 해외에서 네. 이렇게 떠돌고 있으면서 빠빠 이렇게 편지를 보냈으니까 아니 근데 이한솔 씨도 모친과 통화해서 빠빠가 이거 알아? 라고 표현했어요. 그렇죠. 자기 엄마하고 네. 이야기할 때 제3자에 대한 것인데 이거는 이제 자기 부친 아버지한테 하는 편지에서 그렇게 썼을지가 의심스럽고 두 번째는 수양대군이라는 단어예요. 수양대군이라는 단어가 바깥에서 볼 때는 장성택이 수양대군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김정일과 김정남과 김정은의 관계에서 이걸 수양대군이라고 예, 이 사람을 지칭한다는 것은 이게 말하자면 엄청난 이제 영린과 자존심과 당신이 죽고 나면은 결국 장성택이 다 할 것이다. 이건 장성택까지 위험에 빠뜨리는 누구에게도 좋을 게 없는 이상한 폭탄 같은 단어인데 듣고 보니까 과연 저걸 썼으니까 그래서 저는 예. 이 편지 자체가 조금 신빙성이 의심스럽습니다. 박성규 대변인. 예, 예. 아, 저도요. 예. 같습니다. 저런 신빙성에 대한 문제들 상당히 좀 그 눈여겨봐야 되고요. 아까 지금 흑역 얘기 나왔을 때 한마디를 좀 제가 여쭤볼래요. 예.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 외국 관광가잖아요. 그럼 입국 심사서에다가 왜 왔냐고 쓸 때 대체로 뭐라고 쓰죠? 저는 저 같은 경우는 누구 만나러 왔다고 안 쓰거든요. 누구 만나러 안 쓰고 관광으로 왔다든지 사업으로 왔다든지 이렇게 쓰는데 굳이 SC를 특정해서 쓴 이유가 뭘까? 어허. 두 번째로는 예. 석 달 전이잖아요. 우리가 이번 사건을 보면서 누구나 전문가들이 공감하는 게 최소한 몇 달 전부터 계획된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몇 달 전부터 계획된 일이라고 볼 때는 석 달 전에 한국 왔을 때 혹시 이런저런 문제로 알리바이를 좀 만들어 놓고 또는 다른 시선을 좀 분산시키기 위한 그런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어떤 초기 의심이 좀 있다고 하는 부분 하나 짚어놓고 예. 지금 이 문제 저 김정남 편지와 관련해서는요. 지금 김정남 사건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저 추측도 있고 설도 있고 뭐 어떻게 보면 또 일부러 흘리는 루머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게 지금 간과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에 관심 갖는 이유는 딱 하나거든요. 북한이라고 하는 체제의 무자비성 예. 그리고 예측 불가능성 위험성에 대한 얘기거든요. 지금 지도자의 저 이복이긴 하지만 형이라고 하는 사람조차도 저렇게 위험 암살 위협에 떨고 또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 쭉 북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있어요. 북한 인권에 관한 문제를 얘기를 합니다. 북한 인권 우리가 이대로 넘어가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제가 지난번 방송 때 얘기했었죠. 외교전, 정보전 얘기했었는데 예. 외교적으로 북한 인권을 개선하는 계기, 북한이 국제사회 책임 있는 일원으로 나오는 계기로 만들어줘야 돼요. 호기심 차원에서만 갈 게 아니라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지난해 3월 달에 11년 만에 북한 인권법이 우리나라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통과가 됐고 83억 원 넘는 예산까지 배정이 됐어요. 그런데 아직도 인권재단은 운영되지 못하고 예. 구성이 안 돼 있어요. 왜요? 10명의 이사들 가운데 여야가 동수를 구성하게 됐는데 민주당에서 추천하게 돼 있는 4명의 이사들을 민주당 아직 추천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인권재단과 관련된 문제는 또 저희가 시간이 예, 예. 그래서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예. 한꺼번에 같이 보고 이 계기가 이런 문제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이 계기로 삼아야 하는 이 부분도 좀 문제를 제기해야 될 것 같아요. 본질적인 시사점에 집중을 해야 한다라는 네. 도짓구 감사합니다. 김정남 암살과 관련된 내용 전해드렸습니다.